싸우는 수준이 있겠어요. 성도가 만명되고 싸우고서는 위험 모습이 있겠어요.
근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일까? 네. 근데 모임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안식수단님들께서 그런 지역에 또 모임을 가졌어요. 누가? 목사가 없는데 성도들 몇사람 모임을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사님 보냈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가정에서 모이는 거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모임을 교회에서 가든지 자그마한 가정에서 가면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가면서 갔다 보면 뭐 교회를 발전시키자 좋은 얘기도 나오지만 때로는 안 좋은 얘기도 거기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처음 모였던 의도와 다르게 다른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안식수단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안식수단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 이민생활에 갈등 보내고 저녁때 우리집에서 성도들하고 밥 먹는 게 무슨 질문입니까? 저한테는 얘기해요. 그러다가 집사님 질문은 아니야. 질문은 아니지만 집사님이 늘 가족 몇 명 모여가지고서 거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물론 당신들은 거기 모여서 교회를 위안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 그건 위안 소리도 있지만 시험거리 소리도 틀림없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걸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교회를 위한다면서 시험볼 소리가 나오느냐. 집사님 그러려면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안식사님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세요. 얼마나 나쁜 목사입니다. 그 사람으로 감싸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더러워가면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안식수단님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뭔데 교회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뭔데가 아니라 적어도 안식집사가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떠나야지 어떡하겠냐. 당신이 앞으로 장로 될 텐데 담임 목사 말 듣지 않고 장로 돼서 어떻게 교회를 하겠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이 떠나는 게 좋지 않겠냐. 떠나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집에 가서 분이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받다가 그 다음 주일날 감사에 떠나지 않고 다음 주일날 일찍 주일날 떠났어요. 제 성실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했어요. 집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예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진정 집사님이 잘못된 줄 알면 성전 가서 하나님을 잘못되고 기도하고 성전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제가 그래서 왜 얘기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냥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세 사람 몇 가정 모일 수 있어요. 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의도는 없어요. 나쁜 의도는 없지만 하나님없이 거기에 서로 좋게 해보자고 했던 가운데 아기가 개입하면 그 의도는 상관없이 나쁜 의도로 흘러가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41절을 다 같이 읽어요. 41절 시작. 그러니까 그날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해서 3,000명이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42절에 보면 시작. 잠깐만 멀지 않아. 그들은 자기 멋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였다. 오늘 사용의 기억성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목사님의 성도에 모이는 싫어하는 목사는 없어. 왜? 모여서 같이 합성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모여서 같이 합성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사도에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개입해서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개입해서 사단에 개입하지 않아요. 저는 저도 목회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기한교회 성도들이 진짜 우리 만든 성도교회가 더 건실하고 성들하고 친구가 되겠지만 더 힘입고 능력이 있으려면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때 그 장로님의 안식단님의 가정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입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안식단님이 그때 깨닫고 그것을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우리 안식수단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거기에 모이던 다른 가정은 교회를 좀 개혁하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세 가정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세 가정이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세간에 나가면 크게 나가는 거지만 이민변이요 무의군대 같은 데 특히요 하루 다녀도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그러면 이민교에서 세간은 큰 일인데 저는 그걸 감사하는 게 뭐냐면 나간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안수 집단이 담임 목사 말고도 그 일을 멈춰가지고 거기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계속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서 가면 교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모임을 갖는 게 교회는 유익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속한 것 같지만 그거 영적으로 보세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님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뭐 땅이 있을 거 없을까? 여러분들 지금 대답해보세요. 땅이 있었어요. 안 난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걸 나니까 목사님이니까. 나니까. 집사님보다 영적으로 목사님은 뭔가 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말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잘못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식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목사님, 누구누구 부를까요? 저한테 전화를 하네요. 누구누구 자기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했다가, 장로님, 누구누구 부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왜? 목사님이 장로님과 앉아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덕이 될 수도 있고 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장로님과 교제가 되다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모든 모든 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사랑하는 기한 믿음에서 복 주세요. 뭘 통해서 복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통해서 축복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열두 이스라엘 집까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뭘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그들은 그 성막 안에서 뭘 했습니까? 성막 제사가 오늘날 뭐예요? 이들은 계속 그러니까 성막 중심이라 예배 중심이에요. 그럼 예배 누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배당 중심, 예배 중심, 목사 중심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기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살아오셨지만 목사님과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날마다 예배당 중심으로 살다가 진짜 교회가 크게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7절 읽어보세요. 끝으로 시작.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보세요. 거기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봐요. 자, 내가 뭐 예배당 중심도 다 좋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다 좋은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싫으세요? 아멘들 안 하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다 부흥되려면요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전도지를 들고도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은혜스러운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온 백성들이 그대로 보였어요. 칭송했다고. 그러면 완도 성교회 성도가 여기 나갔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형이 완도 성교회 집사님이 아우 집사님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더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말은 다르면 믿음의 사람이 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럴지라도 완도 교회 성도가 동네 사람의 칭송을 받는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저절로 부흥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작년에 완도가 대통령 피해를 많이 몰라고 했는데 저희 동네도 아마 뉴스 본 사람 알겠지만 샌디라고 하는 큰 태풍이 저희 동네를 덮쳤어요.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지 있는 그 바닷가의 휴양대를 사람들이 뭐 빙빙해서 계속 다 나가라고 계속해서 방송하고 큰 희귀로 오니까 나가라고 해서 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도 그런 피해가 오니까 여기서 맨발 반경 다 벗어나고 경찰들이 계속 강구했어요. 성도들은 그냥 이제 회의 오니까 다 높다리 들이싸서 차에다 진실부서 필라델피아로 다 도망간 거예요. 저는 안 도망갔어요. 목사가 도망가서 되겠어요. 교회 지키지. 그래서 이 교회를 딱 진짜로 생각하다 보니까
해일이 오면 나도 죽을 수가 있잖아. 그 물이 차가워서. 그래서 이거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체를 누가 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밧줄 옆에 딱 준비했어. 그래서 밧줄 하나 딱 준비하고 난 일단 묶음이 있잖아. 기둥에다 떠나려고 시체를 찾겠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왔던 부째 딸이 아빠 지금 해일이 오고 난리 났는데 왜 거기에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거기서는 안 된다고 막 나도 전화. 야, 아빠는 며칠 될 거야. 너희들 안 왔어요. 근데 제가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니 이놈의 경찰서에 왔어요. 아 그거 왜 그러니까 네 딸이 신고했다는 거야. 너 빨리 여기 나가. 지 아빠가 이놈의 경찰에다가 전화했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지금 교회 지킨다고 전화 안 나가고 나가시라고 말하라고. 경찰서 왜 경찰이 와서 듣거든요. 여기는 좀 안전한 것 같으니까 제가 주의하고 있으라고 그 병자를 탔어요. 우리 권사님, 장모님들 그냥 계속하지만 교회 버리고 다 차가지고 신발을 피하다가 가다가 교회로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 장모님 잘 가세요. 난 그렇지길래 장모님 차를 돌려서 교회를 보고 권사님 차를 돌려서 교회 들어오고요. 중립들이 교회들을 다 찾을 교회 다 들어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선도님이 한 분이 막 헤이 닥치고 막 그러니까 거기 또 나오면 못 들어가게 경찰이 막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갈 때 올 때 왔는데 양주교회 좀 갈상하게 여기까지 가 봐라.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한 10명가량이 우리 교회에 피난을 왔었어요. 피난을 왔는데 내가 우리 선도님한테 지금이 저의 찬스다. 뭐할 찬스? 전부한 찬스. 냉장고에 있는 고기 다 그대로. 하여간 배불리 터지게 먹여줘. 먹다 죽기라도 하여간 억수로 먹여줘. 필요한 건 다 줘. 그래서 그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팍 틀어놓으면 그 사람들 일주일 동안. 진짜 우리 냉장고 비교하면 고기 그냥 크크크 막 삼계탕 쏟아 싸먹어요. 근데 이분들이 근데 저는 신경을 그분들에게 예배가 나오고서 말을 안 했어요. 잘 내긴 걸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갈 때 올 때 없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 하면서 내게 보고 착한 것 이상으로 그 길로 10명의 가정목을해서 지금까지 나와. 지금까지 나와서 공사한다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꼭 의의가 있어가지고요. 동네에서 우리 교회 뭐라 그러면 막 싸우려고 들대요. 니들이 그 목사 만나봐야 된다. 응? 그 사람만 내 말이구만. 말로 우리끼리 우리 오세요. 이거는 안 돼. 이제 나가서 덕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고? 진품을 여기 우리 만든 순교교회도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되고 동네 사람이 좋아야 되네. 나갔더니 참 다른 교회는 몰라 다른 교회도 다 좋아야 되지만 확실히 이분에 있는 속에 다른 게 다 좋지만 만국교회 성도는 다 올려다 입고 사랑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 있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때 이사를 동네에 맡대잖아요.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갈까 하고 있다가 이사 어떻게 어느 게 좋은지 모르니까 교통 수명에 물어봤대요. 아저씨 여기 노선 교통 수명하실까? 여기 어느 교회 가면 좋아야 되나? 그 교통 수명일 때 이쪽 교회 가세요. 그래서 가다가 생각나 그 교회 아저씨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다 교회 안 나간다는데 아니 안 나가는데 어떻게 막 물어볼 사람이 저쪽에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 이쪽에 성도들은 나오는데 처음에 웃기 나오고 저게 인상치고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가시면 예배당에 나와서 무서히 예배 믿는 사람 세상에서 찌르고 힘들어도 예배당 나와서 아버지께 나와서 얼굴을 반듯하게 끝까지 그 세상에서 그 모습 크게 나와서 인상치고 있으면 그걸 구겨잡을라. 그래서 성막의 중요한 게 뭐냐? 성막의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쪽에 나 있다고 그러시죠? 문이 어떻게 있다고요? 동쪽에. 문이 동쪽이요. 그러면 자, 문이 동쪽이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서쪽. 북쪽? 다 대박. 내 중에 하나 맞겠지. 문이 동쪽이면 오는 사람은 서쪽을 보고 들어오는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 서쪽은 해가 넘어간 거야. 절망이야. 가까우면 밤이 오는 거야. 예배당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운 쏙 빠지고 오는 게 예배당.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리고 오라면 지금 다 가죠. 근데 왔는데 뭐냐면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이제는
올 때는 서쪽 보고 들어왔지만 갈 때는 어디 보고 갑니까? 동쪽은 뭐가 있어? 해가 뜨는 곳이야. 소망이야. 기쁨이 감사가 있는 곳이야. 거기 누가 있는 곳이야? 그건 유다가 백성이 앉았던다. 거기 누가 있는 곳이야? 아론과 모세가 있었던 장소야. 동쪽이. 뭘 말하면 낙심하고 왔던 사람이 예배당 왔다가 돌아갈 때는 뭐라고요? 반끝 웃고 가는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도서관 꼼꼼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꼼꼼하고 나가도 꼼꼼하고 집에서도 꼼꼼하고. 이거 예수 잘못 믿은 줄 아셔야 돼. 왜? 저는 성경 속에 보면 예수 믿고 가장 놀란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작 첫째 울었다. 이게 뭐 울어? 예수 만난 사람 특징이 뭐 기뻐 뛰었다는 거. 안진배가 기뻐 뛰었고 장님이 기뻐 뛰었고 기뻐 뛰었어요. 응? 근데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기쁘시다니 말이에요. 기뻐해. 왜 안 기쁘냐 말이에요. 예수를 안 만난 게 마음인데.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당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인형 갖고 살기를 추구합니다. 네. 저는 지구가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치 세대에 바빠서 오는데 네. 그걸 바빠서 왜 이겼지?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아니 삼동에서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원 다니는데 막 버스를 타는데 어떤 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내려오고 그걸 키우고 쳐다보니까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막 귀를 돌아가면 나 쳐다보니까 내려가서 물어. 그렇게 조금만 쳐다보는데 잘 쳐다볼만 하거든. 그렇지 쳐다볼만 하지. 이 정도 일부는 쳐다볼만 해. 그래서 난 내가 그냥 잘생겨서 쳐다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녕히 와가지고 내리니까 수원가는 버스에 이 사람이 확 그냥 뛰어내리는 나를 막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너무 귀를 물어보시나요? 어느 물어보세요? 아니 저 한 가지 여쭤보시는데요 틀림없지요? 라고 틀림없지요? 먼저 말하라고 그랬죠. 뭔가 말씀해야 되는데 틀림이 있대 그랬더니 말하지 그랬더니 틀림없지 맞습니다. 자기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낯을 이러는 거야. 전도사 때 나보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빠가 죽어? 진짜 내가 딱 아 저는 목사는 아니고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근데 아 그래요? 그분이 한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딱 버스에 올라오는 순간 제 얼굴에 강직한 강직. 그리고 그 사람 볼 때 강직 확 나니까 자기는 수원 어느 교회 집사래. 그래서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까서 궁금해서 뛰어내리라는 거. 그날 수요일날.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제 예배당에 이제 막 와서 이제 학교 노트를 못 따라해서 예배 드리려고 나서서 제가 아무 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얼굴만 내밀었잖아요. 무슨 말이 나오나 보려고. 왜? 그 사람은 내 얼굴에서 강제를 한다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보고 뭐 느끼신 거 없냐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집사님이 세수 안 하셨어요? 이러고. 겸손할 때는 강제를 하지만 뭔가 됐다 보니까 얼굴이 시끄러진 거야. 네? 왜? 왜 이 말하냐면 아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타인이 내 얼굴을 보고 은혜가 있다고 그 목사가 복덕과 아저씨가 보겠다고 그 회의이 된다고. 왜? 온 백성이 뭘 받았다고? 칭송을 받았어.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로 가자고 가자고 많은 애를 쓰지만 초대교회로 안 가는 게 뭐냐? 칭송받지 못할 거 뭐냐? 하다못해 장터에 가서 뭘 사더라도 믿음의 사람 뭔가 단일이 없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요. 죄송합니다. 저 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든 우리 애들이 밤늦게 저녁 일찍 못해 배가 아빠 뭐 먹을 거 사자 사자 뭐 빵 좀 사오자 그래서 빵 사서 목사님이 택시 하나 불러줘서 콜택시가 왔어. 콜택시를 타고서 빵을 사고 그 앞에 뭐 장보고 마트 그 앞에서 대기실을 보여줘 다 사가지고 샀는데 애들 먹을 거 빵은 12,000원 주신다. 택시비가 3만원 왕복. 근데 딱 갔더니 26,000 몇 번이 남았어. 제가 3만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얘기해서 김 목사님 보내셨나봐. 뭐 목사님 얘기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누군지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아마 안 했을 거야. 뭐 목사 얘기하니까 완전 속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내가 그분이 2만 6천 원인데 3만 원 주니까 과실연금을 깎으려고 깜깜한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럼 그거 가만히 너가 저를 한지 쳐다보자. 왜 쳐다봤을까? 왜? 첫 번째 돈 많이 주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슴을 다 모르고서 눈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사님을 위해서 또 그런 생각 하면 있어요. 그 깜깜한 건 맞는데 예, 그 아저씨가 아이고 장군 아니 아들 수가 있으니까 가서 사주는 거 없는데 뭐 모든 게 쓰고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좀 좋겠지만 그냥 가서 그 말은 그 깜깜한 마음에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이것이 자꾸만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꾸만 그러면 이 동네 사람이 이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 백성이 침소문하게 돼요. 나는 무엇을 여기에는 달라지. 그러면요 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 그 샌드 때문에 10명 오신 분들이요 지금도 저를 주님 다음으로 좋아해요. 아니 진짜 오시면 그렇다. 지금도 그 다음 내가 오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날마다 손대는 모임에 힘쓰시고 공부에 나가서 꼭 좋은 소문들을 내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신 하나님과 모든 주님의 기억이 있다고 이 귀한 저녁 시간에 말씀 주신 감사를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흘러갔던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잘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좋은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도 성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배가요 분위기에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싸웁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정말로 성전 중심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찬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되 교회의 중심 그리고 주의 종의 지도를 잘 받아서 훌륭한 교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훌륭하게 되어서 정말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가 오고 또한 이렇게 부다이가 날씨가 너무 무더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는 이런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몸조심하게 하시고 음식도 조심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완도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 하나님이 부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땀 흘리는 일이 있는데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후에도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입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들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에 흠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않으시오는 같이 땅에 주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어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